반갑습니다. 임채문 세무사입니다. 이 시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융상속공제도 이게 상속개시됨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금융상속재산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우리 우리 동료 세무사님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부분이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고 금융상속공제 범위액은 얼마까지 되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공제 대상 재산가액을 살펴보시면요, 이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재산, 그러니까 금융재산상속공제니까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재산이 주로 되죠. 예금, 뭐 보험금, 채권, 수익증권, 주식 등. 그런데 금융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재산 중에서 이렇게 그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는 것은 비상장 주식과 회사채가 있습니다. 물론 비상장 주식도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비상장 주식은 해당이 안 됩니다. 만은 일단은 비상장 주식과 회사채까지 포함된 자산이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고요. 그 다음에 그러면 예금 상당액, 예금 등 상상액을 금액을 뭘로 기준할 거냐? 이것은 상속 개시일 현재, 사망일 현재 예금 잔액에다가 사망일 현재까지 붙은 이자 뭐 예상액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 이자 예상액을 플러스해 주고 이자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빼준 것이 예금 상당액이 되어 있습니다. 이 금액을 가지고 금융재산 상속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공제 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뭐 순금융재산가액 전액입니다. 여기서 순금융재산가액이라는 것은 예금과 그러니까 금융재산과 금융부채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것이 순금융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순금융재산가액에 2천만 원 이하다. 그럼 2천만 원, 700만 원이다. 그럼 700만 원 공제해 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1억 초과해서 순금융재산가액이 1억 초과 1억, 2천만 원 초과 1억 미만이다. 그러면 20% 해봐야 2천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러면 2천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1억 초과 10억까지 20%를 곱하면 2억 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1억 초과 뭐 10억까지는 뭐 20%를 곱해서 해당되는 재산가액이 금융재산 공제 금액이 되고 10억이 초과되면 2억만 20%니까 2억만 공제를 해준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다 되는 게 아니고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중에서는 상장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이나 똑같이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 가치에 대해서는 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배제되는 거예요. 그 최대 주주라는 것은 주주 1인과 그 주주 1인과 그와 특수 관계인이 합쳐서 해당 법인의 보유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다. 그러면 그건 최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. 그 최대 주주는 그 주주 1인과 그 해당 그 특수관계인 모두를 최대 주주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. 이런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차명 예금이 있습니다. 차명,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상속인 명의로 차명으로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안 해버렸다. 그러면 이 부분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안 되고요. 이런 부분들은 그럼 차명 예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? 이것은 상속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 나타나겠죠. 그 다음에 기타 재산으로서 뭐 사전에 금융재산을 증여했다. 그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되지만 이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안 되는 거예요.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 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지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
뭐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추정상속재산가액, 자기압수표, 뭐 공탁금,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의 출자지분, 퇴직연금, 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안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융상속공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, 괜히 금융상속공제가 안 되는 걸 뭐 이렇게 금융상속공제가 되는 것처럼 신고를 했다가 부인됨으로 인해서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이 부분 각별히 유의해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